자, 장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우선 이 실제가 있으면 이 실제를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을 인식이라 그러는데 실제보다는 인식이 훨씬 풍부해지도록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뜻인 건 거죠. 하나를 뭐 딱 봤으면 그걸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할 볼 필요가 있겠더라. 이 원본이 벨라스케스라는 그 작가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본이 프라도 박물관에 마드리드에 있는 이게 있는데 피카소가 이 그림을 보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린 게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에 있는 수십 점의 그 그림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은 실제고, 그죠? 피카소는 이걸 인식, 받아들인 이런 건 거죠.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인데 피카소의 인식에서 나왔던 작품은 엄청 많은 이런 건 거죠. 우리가 뭘 하나를 보면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걸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혼자 머릿속에서 즐기는 이런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보다도 오히려 피카소가 더 창의적인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 거죠. 무작위 결합법을 통한 훈련. 무작위 결합법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상관없는 두 물체를 혹은 주제를 임의로 연결해가지고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. 하나 예를 든다면은 냉장고하고 이 축구공을 연결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. 이제 그랬을 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축구공하고 냉장고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있고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 이러지만 또 가만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아, 이 냉장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이 축구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은 아주 창의적인 형태의 이 냉장고를 만들 수 있겠더라 하는 이런 생각인 건 거죠. 여기서 나왔던 이제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바람의 그 주입에 따라서 이렇게 부피가 변하는 이제 축구공은 이렇게 바람에 따라가지고 부피가 변한대라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냉장고의 빈 공간을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런 아이디어. 그죠? 그런 공처럼 신축성이 있는 이런 냉장고 개념이 되어지는 건 거죠. 그러니까 냉장고 크게 답은 다 그 비었는데도 냉장고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는 냉장고의 부피를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가변성이 있는 그죠? 이런 냉장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축구공에서 가져왔다. 라든지 또 둥근 모양이라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축구공 여기에서 아이들을 가져와 가지고 냉장고의 이런 고정성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냉장고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이런 건 거죠. 공이 굴러가듯이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인 축구공 아시겠지만 월드컵 공인구 그러면은 여기 엄청난 과학이 들어간 예산이 그죠 들어간 건 거죠. 그리고 공기가 적절하게 이제 아주 유연하게 흐를 수 있는 이런 아주 심오한 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듯이 그 냉장고 내에서도 이게 냉기가 이게 골고루 흘러가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적은 전기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걸 냉동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더라. 그러니까 축구공하고 냉장고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냉장고의 어떤 창의적인 이런 모습 내 아이디어가 이 축구공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무작위 연결법 이런 거죠.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과정적 사고, 정답을 우리는 정답 찾기를 참 잘하는데 정답을 고의적으로 찾지 않는 이런 거죠. 정답이 없는 문제 그러면서 계속 이 과정에만 머물러 있고 발산적인 이런 사고, 학생마다 다 정답이 다 다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우리는 너무나 정답지향적인 그 정답은 책이나 권위자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답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.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또 이게 과정적 사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말문 리더십을 이제 좀 키워줘야 되겠더라. 너무나 지식을 이렇게 듣고 어떤 쓰기만 하는 이런 훈련에서 벗어나 가지고 말을 통해 가지고 하는.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자기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자질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이 말문 리더십은 제가 붙인 용어인데요. 한번 이걸 조금 사회적으로도 좀 공론화 좀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